네, 농업 관련주인데요. 시기가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농번기가 점점 다가오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철광석이나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사실 곡물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곡물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맞아요. 했고 농업 네. 시즌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월 농번기 계절적 요인을 테마로 발생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평균적으로 3월에서 5월 달에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절적으로 탈 수 있는 종목, 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저평가 종목을 지금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농업 관련 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뭐 경농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대동공업. 이런 종목들도 지금 21선 위에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종목들하고 포메탈 보겠습니다. 자, 포메탈도 보면은 오늘 같은 날에도 21선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아텍도 있죠.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아텍도 보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면 작년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움직이려고 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코스닥에 정말 화랑장이 온다면 이 개별 종목 안에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종목들 짚어주실 때 최선호하는 종목은 네. 포함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명히 얘기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동양물산 한번 말씀드려볼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2천억 이상 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담배 필터 제조회사 국내 농기계 시장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KA 뭐 M홀딩스 금융업 국제 종합기계 농기계 제조 주요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내수 시장 판매 증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순이익도 잘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북미 수출 비중도 큰데 미국 소형 트랙터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독일 엔진 업체 도이치의 디젤 엔진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사실은 오늘 사실 움직임이 있는 이유는 어제부터 이 종목이 또 정치 테마주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어제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이 위에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느냐. 어제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2,1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네. 오늘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 거래량은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보고 오늘 위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라면 그래도 관심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4.15% 급등했습니다. 1630원선을 거래됐는데요. 매매 전략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연봉부터 보면은 네. 이 종목도 작년에 바닥을 찍고 올해 위로 가고 있는 종목이고 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은 그 지지부진하고 코스피도 그런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월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매물대 소화한다면 시세가 나온다고 봐서 한 1620원에서 한 1610원에서 한 50원 사이 편입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네. 목표가는 전고점 이상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 1610원에서 1650원선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